여러분의 명예를 받들고 예우를 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병역 명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는 분단과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받들고 예우를 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모든 병역 명문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자긍심입니다. 존경하는 병역 명문가 여러분,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816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드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할 것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그 보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빛나는 청춘을 바치신 병역 명문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